네, 안녕하십니까. 갸르티비 T사집의 학교를 시작하는 자, 오늘 첫 번역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, 포토전입니다. 자, 사내왕이 센터에 뭐 할 맵은 아니긴 한데, 이걸 알려줄게요, 그냥. 사내왕이 어쨌든 저쨌든 종교를 물어보는 사람이네요. 보통은 안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랜덤을 상대할 때도 되게 재밌어.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의 종족을 맞춰가면서 이기려고 막 길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마저 즐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랜덤한테 종족을 물어보지 마요. 안 알려줘도 돼. 네, 안 알려줘도 되는데 안 알려주면 또 욕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짜증나가지고. 자, 알려주는 겁니다. 넥부 예약 되나요? 예약제 없습니다. 예약은 개뿔 없어요. 자, 왜 근데 항상 첫 번째 경기라고 하시나 이러시네요. 항상 초심을 다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죠. 자, 투게이트를 의식을 해줘야 돼요. 저는 투게이트 정말 싫어하는 빌드기 때문에 또 이런 점수 낮은 때는 항상 쇼부가 난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들어가고요. 두루루 대각선. 일단 뭐 센터 뭐 이런 거 할 만한 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요. 대각선 아니고 옆인가. 투게이트가 센 맵은 아니야. 그건 알아야 돼, 그죠? 투게이트가 센 맵은 아니라서 보고 맞춰갈게요. 이거 투게이트면 투게이트 그냥 따라 짓고 맞춰갈건데 일단 투게이트가 그렇게 센 맵을 아니야. 그 얘기는 그렇게 막 무섭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거죠, 그죠? 천천히 운영 들어와있습니다. 천천히. 네, 가스 짓자. 프로브 움직임이 왔으면 근데 보통은 매너팔을 하려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던가 뭔가 프로브를 압박을 넣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투게이트가 아닌 걸로 판명을 하려고 했다가 늦은 투게이트네요.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테크 올리고 투게이트 맞춰갈게요. 저거는 늦어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투게이트를 지었으면 제가 좀 위기인데 한 90게이트, 99게이트, 10게이트, 11게이트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걸 많이 늦죠, 투게이트가. 그래서 나와봤자 느립니다, 질럿이. 첫 질럿만 잘 막아낸다면은 제가 피해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손목이요. 손목 약간은 좀 통증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병원 안 가고 있거든요.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병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를 막을게요. 그러니까 질럿이 올라와서 견제를 시작하다 보면은 저 투게이트 힘이 발휘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막고 보는 겁니다, 그죠? 어이구. 잘 막았죠? 그래서 저 투게이트가 의미가 없어진 시간이 됐죠. 자, 질럿은 나오고 있고 3-8런 지어졌고 이프로브 살려주면서 사례 필드 보면서 맞춰가는 겁니다. 일단 뭐 나쁜 거 없죠? 그래? 너 투게이트 했어? 그래? 그래요. 사내방이 가스 올리잖아. 이미 불리하다는 겁니다, 그죠? 가스 올린다 불리하다.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마크해야 돼요. 여기서 사냥거리 먼저 올리면서 운영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크랙 바로 가도 되는 거고 어쨌든 어떤 빌드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, 그죠? 자, 드럼 찍어주면서. 자, 늦은 투게이트는 그냥 뭐 지옥입니다. 저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뭐야 뭔데? 너무 잘 막았죠?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억지로라도 뚫을 수밖에 없는데 뭐 들어올 때 컨트롤 잘했어요. 왜냐면 입구를 세 개로 막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뭐 하는 게 없죠? 예, 이건 상대방 그냥 말려버렸고. 여기서 제 판단이에요. 아, 마다멀티를 들어가던가 뭐 다른 플레이를 해도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그냥 뭐 공격을 들어가면서 다른 모션을 취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빠르다는 건 이용해주는 게 좋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한번 압박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 세워놓고요.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파이널 하나만 짓고 멀티 준비할게요. 아이고, 뭐하는 거야. 자, 갈게요.
질롯하나 돌리고 이거는 숨겨놨다가 본진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움직임 좀 파악을 하겠다고 이런 움직임일 수 있는데 이건 잡아주는 게 좋죠. 빠르게 잡아야 이러면 사실 만약 질럿을 돌려놨어도 사냥구에 먼저 대면서 사냥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그죠? 뭐 어쨌든 좋은 겁니다. 게임 끝났죠? 이거 질럿 질럿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만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. 때려줘요 가느라 드라구 빵빵빵 뭐야 태클 안 올렸어?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뭔데 씨부랄 뭐야 이 새끼 씨발 말도 안 돼 컨트롤 아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뭐야 방금은 질러 공격 오는 게 아니라 수비 오죠 이러면 뭐 수비 시간 됩니다 그죠 뭐야 질럿만 뽑았어 근데 질럿이 왜 이렇게 많아 몰았나 봐 너에게 이건 사람 너무 많아서 캐논 좀 지어야겠네요 네. 그래서 캐논 짓고 안전하게 멀티 가기로 하겠습니다 드라곤 투게이트에서만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드라곤들은 나가서 사내방의 질럿을 컨트롤로 잡아줘야 돼요 제가 로버틱스 올렸다라는 거는 쫀 거예요 제가 다크를 갈까봐 근데 다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를 추가 멀티만 체크해주면서 이 드라곤으로다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데리고 사내면 안 됐을 거거든 질럿이 이만큼 뽑았다는 거는 하나만 좀 살지 자 멀티 그 다음에 테크 따라가면 돼요 뭘 어떤 테크를 들어가든 어? 아 드라곤이 방금 컨트롤 왜 이래 이거 자 자꾸 이상하게 빗나가네 자, 드라곤 4개로 이득 많이 보고 있죠 이게 사정거리가 된 거랑 안 된 거의 차이죠 자 요렇게만 해줘도 사대방을 할게 없다 아. 로보틱스로 올라갔는데 로보틱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리버로 찌르기 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사대방 지상병이 안 받쳐주면은 의미가 없죠 에. 이겼습니다 아니 뭐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맵이냐고요? 아카디아 아카디아 가장 무서운 건 뭐 리버 드랍이죠. 다른 건 안 무서우니까 지상병이 와도 캐논 있으니까 안 무섭고 지상 병력도 많이 죽었고요.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드랍. 근데 셔틀은 중간에 커트하면 게임 끝나니까 막으면 되죠. 로보틱스를 올려준 이유는 그냥 안전하게 무난하게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려준 거고요. 아무거나 와도 역다크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사랑둥이님 안녕하세요. 항상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또 오셨네요. 자 사내방이 여기서는 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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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리버를 안 갔다 이러면은 무슨 다크 역드랍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생각할 건 그냥 드라곤만 많이 모아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드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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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드라곤이 모여서 드라곤이 되고 드라곤이 모여서 또 드라곤이 되니까 드라곤이 모여가지고 드라곤을 사람에 레벨레벨레벨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뭐 여기서 다른 건 안 올리고 아도 올리고 템플러 아카 몰리면서 그냥 막을게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드라곤 뽑습니다 뭐하나 추가 멀티 가져갈 수 있는 지형 다 보고 있어 뭐지? 그냥 쳐박고 가네 거기 캐논 있어 너 터졌냐? 터진 것 같은데? 야 여기 점수 때는 지가 알아서 자멸을 하네 재밌는 친구들이네요